자, 유지기의 사통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역사 이전설이다. 그는 사통에서 당 이전의 역사서와 역사 체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평론을 가하고 각종 사서 체제의 우열을 지적하면서 역사서술에서 관찰을 받는다고 사찰을 주장했다. 자, 유지기는 역사가 갖춰야 할 기본 자질로서 재능, 지식, 의식 세 가지를 봤다. 자, 요걸 이제 삼지라고 하죠. 네, 재능, 지식, 의식을 삼지라고 하는데, 자, 이 삼지라는 말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한번 언급됐어요. 삼국사기 있죠. 삼국사기가 이제 하면 그 삼국사를 쓰고 나서 김부식이 그진 삼국사기 표를 올리잖아요. 만약에 그때 이제 삼지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역사가 필요한 자질로서 재능, 지식, 의식. 이거 삼지가 있는데, 이때 나오죠. 특히 이 삼지 중에 식을 되게 강조했어요. 식의 역할을 중시해서 그 사관의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선악을 바르게 기록해야 폭군과 간신이 사관의 행동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역사가의 임무는 집필에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사실 근거의 직설을 강조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당 중기 때 두우가 편찬 통전이 있어요. 이 통전. 통전은 제도와 문물을 유형별로 묶은 제도사예요. 그래서 이 통전은 역사서술에서 종래 정치사나 인물 중심의 역사 편찬에 탈피해서 제도와 문물을 깊이 있게 다루어 역사학의 새로운 소재를 제공했다. 그래서 후대 역사학에 이제 그 영향을 줬는데, 그 송대 정초의 통지와 마다임의 문헌통고는 그 당시 그 통전의 역할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통 삼통이죠. 삼통, 통전, 그다음에 여기 정초의 통지, 만다임의 문헌통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제도사와 관련된 역사서예요. 자, 그중에 이제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좀 약간 뒤에 얘기지만 정초의 통지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의의 문제로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그 관련된 통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의준이라든지 뭐그 동계에서는 간단하게만 언급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수준은 약간 좀 강론서 수준에서 물어봤거든요. 예, 논문 수준에서 물어봤고, 제가 중국인의 역사인식인가 고등 책에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이 통지 부분을요. 자, 내용을 보죠. 통지는 정초가 썼는데 서술 방식은 기전제 통사야. 그래서 이제 그 사기의 서와 한서의 지등그 문물 제도 변화를 설명했다. 그래서 통전, 문헌통고와 함께 그 삼지라고 삼통이라 한다. 구성을 보면요, 제기가 있어요. 황제제자죠. 그러니까 제왕의 정치와 행적을 서술했고요. 봉기하고 비슷해요. 봉기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게 아니라 봉기죠. 그다음 열전은 뛰어난 제왕 이외에 뛰어난 인물의 행적을 서술했죠. 그다음에 제기와 열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다른 사회 역사책에도 있죠. 25사 안에도 다 있고 별 특징은 없는데, 여기에 제일 특징 있는 게 뭐냐면 20약이야. 약. 이 약은 뭐냐면 일종의 제도사죠. 요 앞에 제기 열전은 이제 인물 중심이자 요것 때문에 이제 이게 제도사라고 평가를 받는데, 자, 역대 전장제도와 학술문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독립대학문을 형성했다.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교수약이라는 곳에는 사료의 이제 수집 방법과 교감 방법. 교감은 이제 뭐냐면 책을 편찬할 때 오타 수정하고 뭐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걸 교감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설명하면서 중국 교수학에서 첫 번째 전문서가 됐다. 예. 그래서 한개그 낙낙 하나하나가 일종의 전문서야, 그 분야에.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십낙, 예, 낙이죠. 이십기의 낙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의의는 통사체제의 주요 의의를 강조하고 지리 기조에서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역사적인 역사의 전문을 인식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지형식에 벗어나 그 상호 연관과 발전의 관점, 문화 영역 안에서 문화 학습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 관점을 탐구했다는 것.
그래서 지를 계승했지만 종전의 지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형식을 더 마개조 해가지고 사회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 같은 걸 같이 집어넣었다. 근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통지, 정조가 쓴 통지 관련된 내용이 예전 18년 기춘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될것 같아요. 예, 요 정도. 다시 이제 동계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입학기 당대에는 백과서주가 서적 같은 유서들이 했는데 유서는 이제 여러 책들 이제 학문들을 하나 이제 알기 쉽게 분류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양수의 예문 유치, 우세남의 북당서초, 서경의 초안기, 백거의 유축 같은 4대 유서가 뽑혔고, 그 다음에 당대는 홍과학 영향을 받았고, 기존의 그 뭐냐면 책에다 역사책의 주석서가 이제 발달됐어요. 그래갖고 뭐 대표적인 게 사기의 주석서도 있고, 한서의 주석서도 있고, 포한서의 주석서도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제국의 국가발전과 영토확장에 따라서 지방의 풍물과 지방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지가 많이 편찬됐죠. 그래서 그 지방지도 쭉 나와 있는데 그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도 찍었다. 목판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도를 찍었고 그 다음에 요거 내어두셔야죠. 불교의 구보불교에서 인도 방면에 여행한 현장의 대당서역기 의정의 남해기 기내법조 아까 전에 언급했던 거죠. 등 여행기는 서역과 인도 지방의 역사지수 가치가 높다. 그래서 대당서역기하고 남해기 기내법전 이건 꼭 외워두세요. 물어볼 수 있어. 교과서에도 있고. 예. 자, 그 다음에 시대를 볼게요. 당시. 자, 보통 그 한나라는 부가 유행했죠. 부. 근데 당은 시가 대표적인 장르고요. 뒤에 있는 송은 사가 대표적인 장르예요. 예. 자, 사는 뒤에서 얘기했지만 시라는 이제 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이건 자유시가 아니라 사류 병렬체에 입각한 시죠. 되게 형식화된 시고, 요거는 이제 이걸 익히려면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뭐냐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족만 익힐 수 있어. 그래서, 시하면 이 기족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시가 왜 발달했냐. 당대 과거제도에서 그 연원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당대 과거제는 명경과 전시가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전시가를 되게 우선시했어요. 전시가는 명경가 진사가가 있죠. 예, 명경가 진사가 중에 진사가를 우대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사가는 이제 시문을 이제 주로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를 잘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지식인으로서 교양으로서 이게 뭐냐면 우대를 받았던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문벌 귀족 중심으로 해갖고 이게 시간이 남아도니까. 시를 이제 짓기 시작한 거예요. 시 짓려면 이제 사류 병렬체에 입각해갖고 글자 수도 맞춰야 되고 뭐 성조도 맞춰야 되고 하여튼 격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이제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이백 뭐 두보 백거이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이 이백 두보 백거이들은 문벌 귀족 출신은 아니에요. 이 사람 좀 약간 우리가 정통적인 문벌 귀족 출신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뭐시 같은 경우에는 문벌 귀족들이 많이 지낸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뛰어난 사람들 중에 일부분은 특히 이백 두보 같은 사람은 문벌 귀족 출신 아니야. 이 사람들은 좀 아이러니하죠. 예.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 시를 짓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문벌 귀족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당시는 귀족적인 성격이 뛰고 있다는 게 그거고요. 근데 이제 뒤에 있죠. 송은 대표적인 문학 장르가 사죠. 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대중가요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대중가요 흥얼거리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대중가요가 사야. 예. 그러니까 사는 뒤에 이제 시곡하고 연결돼 있어.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뭐냐 그러니까 연극을 하면서 노래도 같이 하는 오히려 뮤지컬 할때 그렇게 했던 불렸던 노래인데 대개 보면 이제 이 뮤지컬 그러니까 연극을 보면서 노래도 같이 들으면서 했기 때문에. 주로 누가 보겠어? 서민들이 많이 보겠죠. 그래서 사는 시와 달리 서민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이거 누구나 다 즐길 수 있잖아. 근데 시는 특별하게 능력을 갖춘 사람들만 할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귀족들이 주로 했다. 문벌 귀족들이.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벌 귀족들이 주로 했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단락은 읽어보고 이것만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자, 당대시가 특히 발달한 그 원인은 6조 이후 시구의 형식이 점차 성숙되고 운유물의 영향이 시 발달에 바탕이 마련됐고 과거 진사과 시험에서 시분을 중요시하는 것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또 근교 사상의 영향으로 형식미보다는 시의 내용을 중시한 점과 귀족의 침입이나 당제국의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서 당시의 소재가 다양하고 넓은 인생관과 세계관을 담을 수 있다는 점도 당시의 발달과 예술도 더 높인 요인이 되었다. 자, 당시에는 그 발전에 단계에 따라서 4시로 나눌 수 있는데 초당, 성당, 중당, 만당 이렇게 있죠. 그중에 이제 그 성당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자주 나오는데 초당은 이제 뭐 남북조 귀족사의 영향을 받아서 뭐 대과 읍조 같은 형식미를 되게 강조했고 성당 때부터 조금씩 이제 그게 파격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백 시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보 시성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 중당은 이제 백거이가 있어요. 백거이. 그 백거이가 이제 쓴 유명한 시가 있죠. 장안가. 예, 양귀비하고 이제 현종이 놀아놨던 그걸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 장안가가 나중에 뭐 동명왕평에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예, 이런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제 만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폐적인 작품들이 많다고 그래요. 도시생활과 황락을 배경으로 퇴폐적인 작품이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이 두목이나 뭐 이상흑 같은 사람인데 두목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관련돼 있죠. 그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장보고 두목이 좀 친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여기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뭐 시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겠죠. 예.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두보도 있고 뭐 좋은 말도 있으니까 이거 소설 유행과 고문 부분 넘어올게요. 자, 그 당시는 이제 귀족 문화의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대에는 사회 경제적 발전과 외래 문물의 유행에 따라서 문화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흥미주의 소설이 유행했다. 예. 그래서 당대 소설은 6조 시대 기계 소설 범위에 벗어나 전기소설로 발전됐고 체질을 비로소 조직적으로 짜여져서 창작 문학이 되었다. 근데 이제 당나라 때는 소설은 중요한 장르는 아니었고요. 그 소설이 중요한 장르가 된 것은 언제 때 이거는 명청종 때요. 명나라 청나라 때 소설이 중요한 장르가 되죠.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 밑에는 뭐 이제 소설과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당나라의 이제 문학 그 서술 방식 중에 문체 서술 방식 법문이 있어요. 이 법문 예전에 아까 잠깐 전 시간에 좀 언급했었는데 이 법문 뭐냐? 자, 보통 이 법문은 불교 승려가 불교 교리를 일반 대중에 포교하기 위해서 국어체로 쓴 문체를 말해요. 예, 예전에는 문어체 위주였거든요. 근데 이걸 국어체로 표현해 갖고 불교 교리를 일반 대중에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법문을 많이 사용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문이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쓰여.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소설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게 되죠. 소설에도. 그래갖고 이제 이와 같은 법문은 당 중유 이후, 중기 이후 성인문화가 발전했는데, 이는 중국의 백과사서의 원료가 되었다. 예. 그래갖고 백과사서 같은 경우에 구어체 소설을 많이 쓰죠. 예, 구어체도.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산문을 볼게요. 산문은 그 당시 이제 6조일의 운문과 당시의 발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6조일의 운문과 당시의 발전에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러나 하려는 문체만 치우치고 형식이 얽매여 내용 있는 법문체에 대한 비판을 읽기 시작했다. 그래요. 당대 중기에는 문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중시하고 문학의 복구주의 사상을 강조해서 요때 복구의 대상은 뭘까요? 한나라 때죠. 이 한나라 때에 자유는 문체로 복구해야 된다. 자유는 문체로. 이걸 이제 강조되면서 수많은 문학가들이 고문을 이제 지칭을 했어요. 자, 이렇게 고문 부문이 있는데 고대 산문으로 되돌아가자는 문장 혁신 운동이다.
그래서 고대의 이제 경전과 한대 문장 체제를 본받자는 것으로 남북 출세의 사류 변륜체의 삼문체 전환 운동이다. 사류 변륜체에서 삼문체 전환 운동이다. 자, 이때 이제 핵심 운동, 핵심은 한유한 유종훈이죠. 요 사람은 성리학에도 영향을 주지만, 강남에 성리학에도 영향을 주지만 그 본체도 영향을 줘요. 본체에. 그래서 내용을 중시하고 형식을 배제한다. 사류 병렬체를 배제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있고, 이 사람을 시발로 해가지고 출발했던 그 운동이 있어요. 고문 부문운동이죠. 예전에 한나라의 자유로운 문체로 돌아가자. 지난 시대 때 산문을 회복하고 현실 생활의 문학을 반영해서 사상을 표현하는 접합의 산문체를 만들자는 운동인데, 자, 이런 고문 부문운동은 중국 사회 문학사에 새로운 경지를 열었고 산문의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의 고문운동이 열매를 맺은 것은 귀족사회 막을 내리고 서민사회가 시작 북송시대에 왔었는데, 이걸 당송팔대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당송팔대가들 중에 이제 당에 속했던 인물, 당나라 때는 한유와 유종훈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당송팔대가는 당의 한유와 유종훈, 그다음 송의 직면, 왕성, 분향수, 소신, 소순, 소촌이죠. 한 번씩 한번 들어보는 사람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당송팔대가 난다. 밑에 있네요. 당의 한유, 유종훈, 송의 진공, 마한성, 분향수, 소순, 소식, 소철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밑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중국 문화의 시대적 특성을 말할 때 한문, 남북운, 그다음에 당시, 송사, 원고, 명초 소설을 하는데, 한나라 때는 그 산문도 하고 불하고 또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그 고사성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쓰면서 썼던 산문체가 불하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당나라 때 대표적인 것은 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송나라 때 대표적인 것은 사라고 하죠. 송사. 그 다음에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 연극 같은 게 발달돼요. 원나라 같은 이제 몽고족들은 글 읽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걸더 즐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활동적인 걸 즐기기 때문에 원곡이 발달됐고, 명철 때, 명청, 명나라와 청나라 때는 소설이 발달됐죠. 예. 자, 이렇게 각각 시대마다 장르가 있어. 예, 장르 특징. 이건 뭐 교과서적인 지식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미술, 공예, 음악인데 관심 있는 분들 보세요. 예,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고, 교고에서. 예. 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은미책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미술이나 음악은 따로 미술사하고 음악사가 있더라고, 애들도요. 예. 그래갖고 뭐 서양의 음악과 미술, 뭐 우리나라 미술 이런 것들 배우더라고. 근데 되게 전문적이야. 자기들끼리 논의한 거 보니까 댓글이 딱 보이거든요. 비밀 댓글까지 다볼수 있는데, 운영자들은 너무 어려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박식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요게 이제 특화돼서 이제 그 역사를 배우나 봐. 예. 이런 분들은 요걸 해주시면 좋겠지만, 우리 같이 뭐 그냥 요거는 좀 문외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그냥 요거 건너뛰고 관심 있는 분들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고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 이렇게 했는데, 과학기술 발달도 그렇게 이제 볼건 없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것도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건너갈게요. 그냥 이런 것들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대 이제 동서문화 교류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요거는 당나라 그 대관계사하고 또 관련돼 있죠. 이거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요. 요 부분이 예, 관련된 문화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당나라와 그 주변의 국가들 관계, 그 교류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예. 그리고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찾아서 연결시켜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당제국의 사역경영은 먼저 수나라부터 시작되고, 당나라에 계승되어 당의 육도부를 건설도 확대했다. 육도부 예전에 얘기했죠. 방방에 만들어진 도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부의 일종이에요, 이것도. 자, 수도가 남북쪽을 통일한 무력에 동서 교육로에 실크로드의 실권을 장악한 민족은
토요일이라는 민족이야. 부위시대 때 토요일 갔다 온 사신 송우는 토요일의 도움 없이는 서역 여행이 무사할 수 없다는 걸 정도 이 지역이 컸다. 그래서 토요군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대충 이제 뭐냐면 요 일대 보시면 오늘 TV 일대나 그 일대는 이제 얘네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하여튼 이제 그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 나라였는데 수 양제는 토요군을 정벌하고 이오 지방을 정복하여 순하 서역 사군과 이오군을 설치했다. 예. 대충 이제 여기 이런 지역이죠. 예, 이런 거 예전에 하서 사군이 있었던 지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탈북민지의 중국의 본토 같은 군현을 설치한 것은 동서무역로의 확보란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수양지는 실고도 확보와 함께 배구를 서역 지방에 파견하여 서역 지역의 상인들 유치하기 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상인과 사제들 순환 함께 많이 파견하여 실크로드를 더욱 번창하겠다.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자치동강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어요. 대역 6년에 양제는 서역 각국의 추장을 낙양에 오게 하여 큰 잔치로 이들을 환대했다. 양제는 중국의 물자가 풍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리의 나무에 비단을 시감았던 유명한 일화가 있다. 자, 수가 망한 후 서역 경영은 당나라 제국을 계승했죠. 당의 제국이 계승되었다. 당초기에는 하서사주 을 설치하고 야서사주의 위치는 대개 서역 사군하고는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여기 실크로드를 장악하기 위한 어떤 전초 기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그래서 이제 하서사주를 설치하고 양주, 감주, 뭐 숙주, 가주도 설치하고 태종 때에는 동동군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이곳에 이주를 설치했다. 자, 당대에는 실크로드의 중심 지역인 하서 해당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죠. 요 지역이 상당히 예전부터 헌나 때부터 요 지역을 확보해야지만 서역의 동아시아 그 서역에 있는 그러니까 오아시스 국가를 통제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실크로드를 뭐냐면 통제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토요국을 정복하고 이어 천산산맥으로 동부 요충지인 고창국을 병합하여 이를 서주도 두었고 고창국은 그 한나라 그러니까 한인들이 세운 나라 한족들이 예, 좀 약간 특이해요. 예,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서역에 있었던 여러 나라는 이제 이란 계통의 민족들이나 코카소스 계통의 민족들이 이제 세웠던 것인데 인종들이 요거는 고창국은 그 한족들이 와가지고 세운 국가야 여기는 자 하파여 이곳에 서주를 뒀고 이어 청산산맥 북쪽 오아시스 지대 정면에 정주를 설치했다 이주 청주는 정주도 삼주는 오랫동안 당나라 서역 경영의 전진기조 그 중요성을 더했다. 한편 청산북로 지방에는 소고티아 방면에 서돌골이 이제 세력을 잡고 있었는데 당나라가 이 지역에 진출해두자 서돌골과 총돌이 불가피했다. 이것은 마치 한 대의 흑로와 각축종을 보였던 한해 서역 경영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그래서 서돌골은 서쪽의 에프탈 정복하여 사스한 좌페르시아 국경을 접하였고 그 다음에 동호는 몽골 공원에 이뤄 그 대판도를 형성하면서 부자 북쪽 율두스의 수도를 설치하여 실크로드를 이제 그 장악했다. 자, 이들은 소고드인의 권위를 받아들여 그 동로마의 유스티니안 황제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동로마와 직접 교육을 통해서 산산조 페르시아 중간 자치를 피하려고 했다. 자, 당나라 7세기 중여 서독의 내부를 뜯다 적극적 서역 경영을 했고 고창 정부의 여세를 보다 엉기와 국차를 복속시키고 소록과 우전 등 탈인봉지의 도시국가를 평정한 후 구차의 안서도우부들 건기의 안서사진을 설치하여 서역경영의 전진기조로 삼았다. 자, 이러한 당의 서역 진출에 대해서 서동부의 반응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장군 소종방은 세 차례 거쳐 우리나라 인물과 관련된 거죠. 우리나라 이제 토벌하고 이제 신라와 맞짱 뚫려고 이제 파견했던 인물인데 아예 신라가 아니라 백자와 이제 맞짱 뜨려고 이제 상의했던 인물이죠. 자, 하여튼 소종방은 세 차례 거쳐 중가리아 지방을 쳐들어갔으며 다시 부하장수 소사협을 파견하여 소도교왕 아시나 아사나 하루를 생포한 뒤 서도교를 멸망시키고 동서 경로 확보에 성공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당대에 확보된 동서 모역은 하서 지방을 지나 이주 서주 구좌를 들어가는 기본 요소다.
지역을 확보하고 더 나가서 여기까지 다 확보해갖고 요 지역을 장악한 거야. 아마 이제 그 한족 그 국가 중에 서역을 요만큼 장악했던, 넓게 장악했던 국가는 당나라밖에 없어요. 그 위에는 그 쇠퇴했죠. 뭐 송나라는 택도 못 들어갔고 명나라는 뭐 거기 나가지 못했고, 예. 물론 이제 청이나 원나라는 요 지역을 다 장악을 했지만 이거는 이제 한족이 세운 국가는 아니죠. 예. 자, 그래서 당대 학반 동서무역론은 하서 지방을 거쳐 이주 서주 부자 등에 대한 기본 노선일 거야. 자, 그래서 이 노선을 지나 다시 정주 소속 우전을 향하는 세계 지선으로 이어진 동서무역 역사상 드물게 활발하게 고려되었다. 자, 이상가시 실크로드 무역론 위에도 당대는 처음으로 티베트공을 횡단하여 중국과 인도 간의 교통을 열리게 되었고, 즉 당태종이 인도로 파견한 왕용책은 이당 인도 교통을 이용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죠. 이렇게. 여기는 뭐 점령 정복할 때보다는 요통을 발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티베트를 통해서 인도. 이렇게 신두쿠시 산맥을 넘어가고 하는데, 아, 근데 험난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아, 고원 지대를 건너야 되는데 힘들죠. 차라리 이렇게 배 타고 가는 게 낫지. 자, 그래서 이제 교통로는 실크로드 바다를 이용하여 인도로 가는 해로에 비해 험난하지만 이 길을 이용해 인도 불교가 티베트에 정례하는 남아구에 성립되었다. 예. 그래서 이 길의 중요성이죠. 요 길에. 그래서 이 티베트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 남아교 만드는 남아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밀교의 일종이죠. 예. 근데 진원종이 중국 그 밀교라면 남아교는 티벳 불교야. 티벳 그 주술적인 어떤 티벳 신앙하고 불교가 융합된 밀교예요. 예. 지금도 있죠. 그래서 지금의 티베트인들과 몽골, 만주인들이 믿었던 종교야. 예, 이 종교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자, 이상상인과 이제 그 사역상인의 활약을 볼게요. 자, 두 번째 달력부터 볼게요. 자, 당과 이슬람 제국의 정식 종축은 그 고종 때 이슬람 제국의 3대 칼리프 오르만이 그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을 바친 데서 시작했다. 자, 이건 사산족 페르시아를 물리친 뒤 이슬람 제국 군대가 아무강 유역에 진출하면서 당나라의 부강을 알게 되었고, 칼리프 정권이 동서무역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당과 통상교역을 맺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했다. 그러나 당과 아랍세계의 교역은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자, 이슬람 제국의 중아시아 진출에 도움을 느낀 이 지역의 도시 국가들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그 구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과 이슬람의 동서 양대 무력세력이 충돌하게 되는데, 그러나 현종이 등극하면서 적극적으로 서역 병역을 추진했다. 갑자기 왜 이렇게 그러나 하나? 그때 현종이 등극하면서 이렇게 맞지가 않을까? 이게 이제 그러나 국가 왜 나온지 모르겠어. 예. 그때 현종이 등극하면서 적극적으로 서역 병역을 추진했다. 자, 이리야 신라인의 이 안설 조토사의 고손지 장군을 파견했고, 그 당시 탈레스 강국 신라인이 아니죠? 고구려 유민 출신이죠? 졸려서 쓰셨나? 고구려 유민인 안서 절도사 고손지 정을 파괴. 이 말이 맞죠? 예. 신라인은 틀렸죠. 읽다 보면 좀 약간 틀린 게 많더라고요. 그 동계 보면. 예. 그래서 뭐 몰라서 틀린 것도 있을 것 같고, 졸려서 쓰셨나? 왜 이렇게 틀린 게, 이게 사소한 거에서 틀려. 이런 거는 몰라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쓰면서 졸려서 그냥 틀리신 것 같아. 편집하면서 저도 졸다 잘못 편집하면 이렇게 좀 잘못 쓴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해는 돼요. 예. 고구려 유민이 안서 절도사 고손지 장군을 파견하여 탈레스 강가에서 이슬람 제국의 대우가 전투를 벌이게 됐다. 그 유명한 탈레스 전투죠. 요거 요때 이제 그 이슬람 군대는 뭐냐면 대식국이라 했던 아바스 왕조예요. 그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가 한판 뜬 거야. 예, 결국에는 아바스 왕조가 이겼죠. 그래서 이제 그이 전투에서 고손지 장군의 당군은 패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슬람 제국을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전투에 영향을 쓰면 일단 그 이슬람 제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재편했다는 거. 또 하나가 그 제지법 있죠. 당나라 군사의 포로 가운데 제지법 기술자가 있어서
제지법이 아랍사에게 전파되어 그 후에 유럽을 건넜다. 이베이 반도를 통해서 건너갔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잠깐 이제 좀 읽어볼게요. 그 123번, 거기 이제 그 아바스 왕조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슬람 세계는 마호메트 때부터 8세기 중기까지 아랍 제국 시대에 대하여 아바스 왕조가 성립되는 750년 이후 이슬람 제국이라고 한다. 얘는 아박스 왕조였는데 예전엔 아바스 왕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표기법 바뀌었어. 저희가 이제 배울 때는 아바스 왕조라고 배웠거든요. 저는요. 자, 일단 일반적으로 이슬람 제국 또한 사라산 제국이라고 한다. 이슬람은 그 알라신에 대한 복종이라는 뜻이고 사라산이란 사막에 대한 삶이라는 뜻이다. 중국에선 이슬람교를 해외교 또는 아랍인들 대식국이라고 하는데 보통 대식국으로 볼수 있고 좁게 말하면 아바스 왕조를 대식국이라고 불러요. 예,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탈레스전투 이후에 당의 그 중앙아시아 진출에 주춤하게 되니 이틀을 이용하여 이슬람교 신고한 대식국인들이 그 활발히 하락이 활발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때문에 이제 육로보다는 해로를 이용해서 당나라 교육을 추진하면서 동서문의 중요한 동서문화 교류의 중요한 무용으로 등장했다. 그러니까 탈레스전투의 영향을 쓰다 보면 세 가지 쓰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패권이 이슬람을 제국이 가지게 되고요. 이슬람을 제국이 제패하는 계기가 되고, 그 제지술이 전파되고 육로에서 해로로 이렇게 바뀌었다. 주요 통로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돌고래의 후퇴하자 이에 대신 해오리 위구르가 나타났다. 그래서 동서교섭사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는 오로코 비문은 동굴간의 공족이다.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변화 과정에서 새로 해약한 민족이 소코트 지방에는 2단계 소코트입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해오리 등장했고 위구르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돌고래관의 비문인데 요거는 예전에 오로코 비문은 예전에 얘기했을 텐데 원래는 돌고리 이제 있다가 서돌고 동돌고 이렇게 분열돼 있었죠. 예, 분열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당태종이 얘네들을 각개격파하면서 이제 청칸이라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고종에서 추천무 때 얘네 다시 흥개하게 돼. 그러면서 제2제국을 만들어요. 돌고 제2제국. 그때 이제 뭐냐면 오로코 비문을 썼던 거야. 요게 그래서 지금의 제2제국이 이제 그 오로코 비문을 쓰면서 지금 그 당시 돌고 민족, 투르코 민족들이 썼던 문자를 남겼죠. 예, 돌고 문자들. 이걸 통해서 이제 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식의 문자를 썼구나라고 알게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변화가 소고트 있는데 소고트 있는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이 사람은 자 일찍이 전환의 장본인 한무지에 올린 보고서에는 중앙아시아 여러 종족의 뛰어난 상업수를 말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들을 고 상호라고 불렸다. 그래서 56국 시대 때 감숙 해당 지대에 동서 무역이 발달했고 주로 소고두 상인들이 하락이 컸다. 남북조 시대에 거쳐 수당에 거쳐 특히 소고두 상인들의 상업 활동이 정상기였다. 이들은 동서의 중개 무역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중국, 인도, 페르시아, 아라비아와 동로마에서 상권이 확대돼 도시국가를 건설했다. 탄인 분지의 당과 소고두인들이 직접 교섭했기 때문에 7, 8세기 때 실권은 대단히 번영했다. 소고두 상인들은 융단, 유리, 악기, 약품, 향로 같은 진귀한 서방품을 낙타에 싣고 타카레카 사막에 지나 당의 수도 장안을 들어갔다. 장의 서북문인 계엄문에서 소고트인은 카라반들을 몰고 대상을 몰고 대상이라는 건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낙타나 뭐 이런 걸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산맥을 넘거나 그다음에 사막을 건너거나 할때 도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리 지어 갔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당나라의 귀족들인 이들이 가져온 서방 문품에 대해서 매료되어 하려는 이단문이 중국의 찬탄을 받으면서 보급됐다. 그래서 이 소고두인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실려 있는데. 요 기초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원래 이 소고두인 같은 경우에는 이단계통의 민족이에요. 이단계통이 이제 유목민족이라고 상업을 했던 이제 상업민족이죠.
유목민족이나 그래서 이제 있고 얘네들은 이제 독자적인 이제 뭐냐 문자도 있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소구도 문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자가 위구르 문자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위구르 문자가 나중에 이제 그 몽골이나 몽골 문자에 영향을 줘. 파스타 문자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명나라 때 만들어진 몽골 문자가 있어요. 따로. 그리고 이게 또 만주 문자에도 영향을 줘. 예. 그래서 이제 소구도인들은 도시국가 만들지만 뭐 대제국 만들지 못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위구르나 돌굴들에서 종속되면서 참모 역할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분행 역할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 시간이 가면서 이제 위구르 민족들에게 흡수통합이 되죠. 예, 얘네들에게 통합이 돼. 그래서 요즘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그 주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어. 이게 예문이. 자, 순서 철학적으로 이해하면 소구드 여러 도시국가는 강국, 안국, 사국 등 이름을 내걸었다. 이런 나라들은 큰 나라는 아니고 조그만 오아시스 도시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나라들은. 그다음에 강해요에 의하면 이때 보통 해요라는 말들이 나오죠. 무슨 해요? 명해요. 그 다음에 청해요 이런 것들이 해요는 제도사와 관련된 거야. 제도사 해요는 그러니까 당나라 제도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해요에 의하면 강국인들은 그 아일라면 요거 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꿀에 먹이고 손에 악을 지어주는데 이는 아이가 성장해 감언으로 상업을 잘하고 손에 돈이 붙는 것을 염원했기 때문이다. 요 부분이 기출 예문에 나왔어. 이걸 보고 아 이거는 소구두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관련된 내용.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당나라 수도 장안은 인구 100만에 해당하는 거대한 국제 도시로 영국 이주한 소크트인과 사산초 페르시아인이 많으며 이들은 동서 무역의 상업 활동뿐만 아니라 각자의 특기를 살려 당황기에 보스하면서 이단 붐을 조성했다. 왜냐하면 소구드인 자체가 이제 이단 계통의 민족이고 페르시아 계통도 이단 계통의 민족이에요. 예. 원래 이제 그 예전에 페르시아라 불렸죠. 이거.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좀 20세기 초인가? 20세기 초부터 이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 예. 그래서 아리안의 나라 말하고 이름이 바뀌었어. 원래 페르시아 말은 페르시아라고 해갖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나올 때 원래 부족 국가에서 출발했잖아요, 페르시아가. 이제 부족국 명칭을 따서 이제 그리스인들이 붙인 명칭인데, 이게 그리스인들이 불렸던 거야. 근데 이제 이때 이란이라는 말을 이제 그 당시 20세기 때 사용하면서 아리안의 나라, 이란이라 썼죠.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중동 계통의 민족들 있잖아요. 되게 코카소스 그 백인종은 그게 두 개가 있어요. 인도 유럽 어족 계통하고, 네. 이게 맞나, 또. 그래서 인도 유럽어족 계통하고 샘족 헨족 계통이 있거든요. 중동에 있는 애들은 샘족 헨족 계통인데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럽에 살고 있는 아니면 인도 북부 그리고 이란도 샘족 계통이 아니야. 얘네들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만 얘네는 인종적으로 뭐냐면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야. 인도 코카소스이지만 그 백인종이지만 샘족 계통이 아니라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야. 그래서 자기들이 그 세멘족 계통을 같이 취급받는 걸 얘네들 되게 싫어해. 얘네들하고는 근본이 다르다, 핏줄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민족 의식이 좀 강하죠. 그래서 나는 세멘족 헨족 그런 중동의 그런 야만족과 다른 그 저희 미국이나 영국 아니 영국이나 프랑스 뭐 이런 나라 있죠. 유럽의 나라들과 똑같은 민족이다. 그래서 얘네들 다 아리안 계통이잖아. 그래서 아리안의 나라를 강조하게 해서 이단이란 칭호를 썼대요. 예, 그래갖고 나는 샘족 헨족 계통의 그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아리안 계통, 유럽과 걸맞는 똑같은 민족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단이란 칭호를 썼다고 하는데 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유튜브보다 그 얘기를 보고 좀 놀랬어요. 아, 그래서 이단이란 말 썼구나. 그래서 이단 그 페르시아인들, 이단인들이 중동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도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같은 이슬람교만 공유할 뿐이지. 우리가 이제 뭐 중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공자, 맹자 같이, 사상 영향을 받았지만, 이거 비슷한데,
계속 읽어볼게요. 막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 예. 자, 이들 2단계 통해 소코트인은 당에서 호인이라고 불렸고, 이들에서 당시 이단 문화가 중국에 유행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종교도 이제 잠깐 빼먹었는데, 소코트인들도 이단 계통이기 때문에 되게 뭐에 영향을 받느냐? 예. 조로아스트교에 영향을 받았어. 그다음 마니교도 많이 믿어요. 원래 이제 이단 계통의 애들이 그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전에 주로 조로아스트교 마니교를 많이 믿었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시아파를 많이 믿지만, 자 그러면 같이 또 읽어볼게요. 자, 당대는 중국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동서문화 교류가 교전 시대였다. 이는 외형적으로 문물의 교류만이 아니라 내용 그들만이 아니라 내용으로서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서교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시대였다. 자, 이와 같이 동서문화가 활발히 교류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당의 통일제국이 성립되어 육도부가 설치되어 당의 지배 영역이 서역으로 뻗어나가면서 동서교통상의 장애가 제거되어 실크로드가 원활하게 소통되었다는 점을 들수 있다. 자, 이와 함께 당의 개방정책은 외국인들이 자유로운 내향을 가능케 했으며, 각국의 사절을 비롯한 학자, 승려, 예술가와 상인 등 문화적 상류층이 대거 당나라에 몰려들었다. 또한 당의 학자, 승려, 군인들이 서역으로 나가 활발한 문화교류를 촉진하게 됐다. 특히 당대의 불교 발전과 서역 지방에 유행했던 외래 종교가 아무런 구애받지 않고 포교 활동을 하였다. 자, 이에 따라 종교적 의식을 수반하는 예술 활동은 더욱 활발한 문화교류가 가능했다. 자, 당대 동서 문화교는 때마침 서아시아 지역에 통일한 이슬람 제국의 출현과 동로마 제국의 발전과 맞물려 문화교의 한복을 하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뭐, 음문학은 그냥 각자 읽어보시고, 자, 외래 종교의 유형을 볼게요. 당나라는 이런 개방주의적 국제성 때문에 종교도 되게 다양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외래 종교가 당나라 제국에 이제 유행했는데, 대표적인 이제 외래 종교를 보면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 형교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독교 일파였던 경교, 경교는 네스티우스파라고 하죠. 네스티우스파.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의 마니교, 요교라고 하는 이슬람교, 해교라고 하는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이제 조로아스트교 보죠. 형교. 자, 형교는 불을 숭배하기 때문에 베아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도의 그 대진교라고 또 해요. 대진교. 아, 대진교는 저기 네스티우스죠. 아니, 잘못 말했어요. 네. 자, 하여튼 형교는 불을 숭배할 때 배하교라고 하며,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를 창건하여 그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유행했다. 형교의 원료는 광명의 신과 선신과 아우라 악신이 아무개 악신 아우라 마즈다와 아리만이 이제 싸우다가 불이 선신을 대표했기 때문에 불과 함께 1월 성신과 함께 하늘을 숭배했다. 자, 형교는 556국 시대 때 중국에 전래되면서 그 당시 당대는 장안과 낙양에 비롯한 각지의 페르시아 및 중앙아시아 상인들이 현사를 설치했고, 당황주도 현신을 제세하고 형교를 숭배했다. 마우라 아지다 같은 사람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자, 경고는 이거 이제 교과서에 나오죠. 자, 경교는 기독교의 이단적 일파로서 시리아인 네스티우스파라고 하죠. 네스티우스교라고 하죠. 자, 그 창시했다. 페르시아에도 유행했다. 이게 일종의 동방교회 일종이에요. 제가 이제 관련돼갖고, 얘네들이 왜 이단이 됐는가는 제가 서양사 할때좀 얘기를 했어요. 자, 기독교 삼위일체를 부정하여 성모를 숭배하지 않고 이단으로 몰리게 됐다. 그래서 당의 태종 때 경고의 전도였던 아라본이 페르시아 장안에 와서 파샤사라는 교회를 세우고 포교를 시작했다. 그리고 현종 때 파샤사를 대진사라고 불렸으며, 대진사라는 것은 대진 국이 로마예요. 로마에서 건너왔다 해갖고 대진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대진경고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예, 여기. 그래서 이 관련된 이제 승려 경전이 대진경고 유행 중국비를 세웠는데, 이 내용이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한번 내용을 찾아보세요. 이거 나중에 제가 서울에 있는 중국산가, 아시아산가, 거기에 읽을 때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살펴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비속을 통해서
경구가 융성한 사실 및 동서 문물 구조에 대한 내막을 알수 있다. 그 다음에 만이교인데, 원래 이 만이교는 만이가 창시했기 때문에 만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 원래는 조로아스트교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상 좁혀서 시작할 때. 그래서 조로아스트교는 이 만이교는 이단이 되는 거야. 조로아스트교, 형교는 선과 악이 싸움에서 결국에는 누가 이긴다고요? 예. 선이 이기고 악은 없어진다고 하죠. 근데 얘네들은 이 세상을 명과 악,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봐요. 근데 둘이 끝까지 대립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선과 절대선과 절대악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예. 그래서 선을 최대한 키우고 악을 죽여야겠죠. 그 가운데 이제 불교의 어떤 참선적 요소도 받아들이고 상당히 이제 뭐냐면 국제적인 종교예요. 요 요소 안에 불교적 요소도 있고 기독교 요소도 있어. 근본은 그 조다스교지만 그 이런 불교와 그다음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약간 이제 조다스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조다스의 입장은 이런 이단이 되는 거죠. 자, 하여튼 보면 페르시아인 마니가 창시했고요. 명교라고 하죠. 명교. 그래갖고 주원장도 한때 이 마니교 신자였다고 이제 설이 있어요. 그래서 주원장이 국호를 명이라고 세운 것도 요거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해요. 자, 중앙아시아 지중해 연안에 유행했다. 자, 마니교의 교리는 우주의 명과 악의 대립 형상을 보고 명의 악을 물리쳐야 한다고 하였다. 물리쳐야 된다고 했지만 결국에 이거는 희망상이고 끝까지 대립을 하면서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요. 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기타 살때 마니교할 때좀 얘기할게요. 예. 축전무후 때 페르시아인이 마니교의 이중경을 이제 중국에 전파했다. 안사회난 후에 마니교의 승려가 함께 장안해왔으며 대종 때는 마니교에 신봉한 해올 위구르인들이 그 지방에 마니사를 세우는 것을 허가했다. 그래서 요교와 경교가 후퇴했으나 마니교는 여전히 강단 지역에 유입했고 이런 이제 강단 지역에서 일어난 주원장이 그 마니교 신자였다라는 설이 있어요. 이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를 보죠. 이슬람교. 자, 이슬람교는 이 아랍인 마호메트가 창시해서 당에서는 폐교 또는 회교라고 해요. 예. 그래서 주로 강남과 강주 등지에서 아랍인이 머물면서 중국인의 전파를 했고 두한이 아라비아 10년간 이제 아라비아에 10년간 머물다 귀국하여 저술한 경행기에는 이슬람교의 종교 사항을 기록을 떼는데 이는 중국 최초의 이슬람에 대한 기록이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외래 종교와 함께 또 서방 예술과 풍습이 크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현종의 개원 연간 이제 태상의 음악은 호곡을 사용했고 호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이제 이민족들 그러니까 서역에서 들어온 거야. 예. 이거 호자 쓰면 자 귀족의 식사는 호식이 올렸고 남녀가 다투는 호복을 입었다고 한다. 그 여성들은 그 화장수에 호장이 유행했고 그다음 호응과 호기가 장안과 나경성에 유행하고 있으면 심을 노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당나라 때 이제 뭐 이런 그 음악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장 등등등 여러 문물들이 그냥 서역이나 이런 데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갖고 있고 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중국인들은 이제 식사할 때나 이럴 때 의자에서 먹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그 우리는 식사할 때 좌식 문화죠. 앉아서 먹는데 근데 중국인들은 의자에 앉아갖고 먹는데 원래 중국인들이 그렇게 먹었던 건 아니에요. 중국인들은 좌식 문화였고 고대 시대 때그 고구려인들 그 벽화 보면 오히려 우리들이 의자에서 먹었어. 근데 나중에 중국인들이 그 돌고리나 그런 데서 호적 그 의자를 가지고 온 거야. 그 의자를 가서 먹으니까 그게 편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곧 자식 생활을 포기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제 온돌방이나 확산되다 보니까 이 의자에서 먹는 거보다 따뜻하게 방구석에서 그냥 앉아서 먹는 게 편하니까 네, 자식 생활을 하게 된 거고. 거꾸로 됐는데 이 호접이라는 의자도 얘네들이 돌고리나 위구르 계통의 민족들에서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자, 하여튼 그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또 관련된 내용들이 교과서에 좀몇개 있어 예문으로서 그 당나라 때그 서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났다. 근데 뭐 시험 문제 안날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쭉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당나라 문화는 이제 그 서방 문화는 중국 문화 융합돼서 국제 귀족 중 상당 문화 꼽을
꽃을 피우게 되고 다시 이걸 이제 중국에서 머물지 않고 동아시아 각국으로 퍼져나가 신라 1번 발해 월남 문화 발전에 자극을 주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한편 그 서양 문화의 유입과 함께 중국 문화의 사역 전파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중국 문화의 사역 진출의 전진 기지는 탁월문제도 이 지역은 한대의 중국인들이 진출로 문화적 전파가 진행되었고 남북조시대 중국의 식민국가 변상 고창국. 이 고창국은 중국인이 세운 나라예요. 한인들이. 고창국 주변에는 중국의 의식주에 비롯해 간홍상제 풍습이 유행했다. 자, 당대 그 중국 문화의 서방파의 문화상 큰 영향을 준건 제지법의 전파이다. 그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이는 고성지 장군의 탈레스 전투에 패할 때 당의 많은 군인이 포가 되었고 이 가운데 제지 기술자가 있어 이들이 사마르칸트로 보내져 아랍 최초의 제지 공장을 세워줬고 사마르칸트의 종이가 명성을 높이게 되었다. 종이 이외에 이제 비단 도자기도 서아시아에 전해졌는데 당상체가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사에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부안이 쓴 경행기에는 바그다드의 중국의 비단 직공과 그다음에 금은 세공 기술자 등이 있었고 그 중국인 학자들이 하락했다고 한다. 이 두안기 볼게요. 두안은 통조를 썼던 두의 조카야.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 가문 출신이죠. 귀족 가문 출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그 뭐냐면 타레스강가에서 전투를 했다가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당에 돌아왔던 사람인데 그래서 자신이 포로하고 거기 중동 지역에 갔던 그때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어.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탈레스 전투 때 제지 기술자가 있었고 이게 종이가 전파된다. 이런 내용은 두안의 경행기에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안은 통조를 지은 당나라 재상 두우의 조카노 탈레스 강가의 전투에서 이슬람 제국의 포로가 되었다가 회로 건져서 당에 돌아왔다. 경행기는 그 여행기로 지금 없어지고 통존이나 송대 지휘사 태풍왕후에 인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당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이제 그 완성을 볼게요. 자, 동아시아 문화권의 4대 요소는 여러분 뭐다 아시죠? 예. 한자, 불교, 유교, 율령인데,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한나라 때부터 이제 형성이 돼서, 언제 완성됐다? 이 당나라 때 완성이 됐다.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대에 형성되기 시작한 동아시아 문화권은 위진남북조시대 혼란과 분열 속에서 발전되면서 당제국의 출현을 완성을 보았다. 먼저 당제국 시대 동아시아 문화권이 완성됐던 배경은 정치 군사면에서 찾아볼 수 있죠. 여기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배경. 자, 정치 군사면에서 당과 주변 국가들의 긴밀한 정치 문화적 유대가 촉진되면서 문화권의 형성이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있고. 6세기 말에 수나라의 중국 통일과 이를 이은 당제국의 출현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고 그 내용을 보면 수와 고구려는 관계가 원하지 못하면 수나라와 세 차례 거쳐서 고구려 원정을 실패 끝나자 결국 수나라가 망했고 당이 건국됐고 그다음 백제는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 동맹한 당의 침략에 멸망됐고요 한반도에서는 신라의 통일 국가를 출현했으며 만주에서는 발해가 건국되어 당왕조 친서가 유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당제국의 그 영토를 확대한 육도부의 설치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이 직접 당나라부터 정치 군사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기미정책의 책봉체제에서 조국관계 긴밀한 연결관계를 갖고 있다. 근데 일본을 왜 제외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했는데 기미체제와 책봉체제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경당사를 파견했죠. 20년에 한 번씩. 근데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시면 경당사는 조공은 갖다 바치는데 조공돼요. 근데 책봉은 안 돼.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일본이 5세기 때 그때는 이제 야마토 정부가 이제 정권이 통일하기 이전 여러 가지 국가들 변리화 쿠니들 병립할 때죠. 이때는 일본이 조공 책봉을 맺었어요. 이때 그 나와요. 외항 오항이 이게 조공 책봉을 이제 했다. 뭐 이렇게 중국하고 근데 이때 경당사는 조공은 갖다 바쳤는데 책봉은 안 받았어. 예.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의 유목민족들도 그래요. 조공을 갖다 바쳐. 근데 책봉을 안 받아. 왜냐면 조공은 무역 일종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 갖다 주면 그만큼 해산품을 안 찾아요. 근데 책봉은 자기 입장일 때는 이 너네들 무슨 건방지게 날 우리 칸이나 우리 왕을 뭐냐면 책봉해. 그렇기 때문에 책봉은 안 받았어. 그래서 조공 책봉이 꼭 짝을 잃는 게 아니에요. 예. 조공할 때도 되게 조공 책봉 같이 하는 나도 있지만 조공만 하고 책봉 안 받는 그런 나도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동아시아 국가에, 동아시아 국가란다. 동아시아 책에 나와 있어요. 동아시아 교과서에. 한번 그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세요. 조공 책봉 관련된 내용이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특히 당나라 개방주의 정책으로 그당 주변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동아시아 세계가 정치 문화면에서 교류가 촉진되어 8세기 전후한 시기에 문화적 절정기를 이뤘다. 이게 성당 문화 시기죠. 각국에서는 당 문화의 자극을 받아 8, 9세기 때 전후에 구구와 국학 운동이 일어났고 민족 문화 발전을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사실 통일신라의 찬란 문화나 나라 해양시대 때 일본 고대 문화와 발해 문화는 다 같이 자국 문화를 기반으로 성당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다.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그의 자극을 받아서 자기 나라 문화도 같이 융합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당왕조가 그러다 당왕조가 멸망한 10세기 초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그 동아시아 문화권도 새로운 형태로 그 변환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가 어떻게 변경된가? 이렇게 보는데 새로운 형태가 변형됐다고 해도 기반은 일단은 그 전에 받았던 그 아시아 그 당나라 문화에 있죠. 네, 중국 문화를 기반으로 해갖고 새롭게 문화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면 10세기 초에는 당의 멸망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새롭게 변화를 가져왔다. 즉 만주에서는 권한주의 요가 일어났고요. 이어 요는 발해를 멸망하고 최초 정보광주로 발전했다. 한반도에서는 후삼국의 분열에 이어 고려의 건국과 신라의 멸망, 그리고 고려의 후삼국통이 완성되었다. 또 일본은 고대 일령체제가 붕괴되고 중세의 무사, 사무라이 시대가 등장했죠. 자, 하여튼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그다음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본 4대 요소. 앞에도 계속 언급돼 있는데 여기 또 언급돼 있네. 유교, 불교, 일령체제. 자, 유교는 이제 관련된 내용은 이제 예전에 했으니까 건너뛰고 여기에도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전에 그 태종의 명을 받아서 고문가에 편찬 오경정이죠. 단순히 오경에 대한 통일의 해석이나 학술추천뿐 아니라 남북주의의 다양한 전개된 동아시아 문화가 유교주의를 다시 재향했다는 확연한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오경정의 어떤 의미, 물론 학문적 해계라도 이렇게 부작용도 있겠죠. 이것도 이제 의미에서 외워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 유학은 다시 국가 권력과 결합되어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여러 나라 유교 문화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불교죠. 근데 여기에도 불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적인 불교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불교 발전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요건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 뭐냐면 건너뛰고 그 뒷부분만 좀 볼게요. 회부사건의 영향이에요. 회부사건. 자, 계속 그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북위의 태물이나 북주 무제의 폐물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나 불교가 이들 계기로 불교는 국가와 귀족의 보호에서 벗어나 자생적인 자립의 방향으로 나갔고 당대 중국 쪽 불교의 발전에 기반을 마련하게 되면서 동아시아 기본 요소에 확고한 기본 요소도 확고한 종교 위치를 확보했다. 확보했다. 그래서 폐물 사건의 영향 관련된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폐물 사건의 영향 같아요. 요 뒤까지는 의미 같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율령체제죠. 율령체제도 그 관련된 내용이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율령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제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일본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 또 각국이 어떤 식으로 병용해서 받아들인가, 예. 요 내용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쭉 읽고 이제 넘어갈게요. 중국의 율령은 어느 한 시대에 성립된 것이 아니고 진한 제국 이래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것이다. 자, 이는 결국 당에 의해서 율령국가 지배체제를 완성하기 이룬 것이다. 자, 이렇게 완성된 율령체제는
동아시아 각국으로 전파되어 각국의 일련 국가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즉 고구려 4세기 때 신라는 5세기 때 이를 받아들이고 삼국 통일을 위해서 일련 국가를 완성시켰다. 이렇게 있는데 자, 1번은 7세기 중기에 대화개신에서 당의 일련 체제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여 7세기 말에는 완비된 일련 국가 체제를 완성했다. 자, 8세기 초에는 만주에서 건국된 발해도 당의 체제를 받아들여 일련 국가가 이루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가 있죠. 한자. 한자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일종의 라틴어, 중세시 라틴어나 오늘날만 영어와 같은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은 만나면 이제 베트남, 일본, 한국, 중국 지식인들이 서로 만나면 통역이 필요 없었다고 그래요. 왜 통역이 필요 없었냐? 주로 이제 이렇게 필담을 나눴다고 했죠. 필담을 나누면서 서로 많이 통하니까 이 한자를 통해서. 예. 그래서 언어는 다르지만 이게 이제 한자를 공유함으로써 많이 통하잖아, 의미가. 그래서 필담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예. 통역이 필요했겠다. 일상적인 얘기들은 다 통역을 했으니까 통역이 필요 없다는 건 이제 거짓말이고. 예. 일단 주로 이제 지식인들은 이제 뭐냐면 통역이 없어도 예. 한자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뜻을 자신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받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한자는 언어가 서로 다른 아시아 각국에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본 요소를 전파시키는 도구로 사용됐다. 근데 이 한자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본 요소, 유교, 불교, 일용체제와 다른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즉, 한자는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운 귀족층 문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자의 난해한 특성으로 인해서 어느 개인이나 민족도 한자의 완전한 이해가 거의 불가능했고, 한자가 이제 3,000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 수많은 글자가 된다고 했어. 글자만 해도.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를 가진 귀족층만이 평생 익혀야 겨우 시를 짓고 학문에 연구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점차 한자 문화에 접근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서 당대까지 중국만이 아니라 각국의 모든 계층이 심각한 문화적 차별성을 갖게 됐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한자가 동아시아 문화의 그 요소로서 전달 매체가 되면서 각국은 필사적으로 한자를 익히는데 힘을 쏟고 마침내 한자를 소화하게 되어 동아시아 문화권 완성을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자, 이와 반대로 한자를 소화하지 못한 민족은 결국 민족과 함께 그들의 문화도 소멸된 사실을 알수 있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저자의 그냥 생각인 것 같아. 이건 저자의 생각인 것 같아, 그냥. 예를 들면, 몽골 같은 경우에는 뭐 한자 같은 거잘안 썼잖아. 근데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설명할래?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자의 그냥 개인적인 주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한자는 문화의 전파 수단이 되면서 동아시아 국제적 문자로서 그 위치를 확고하게 이뤘고, 각국은 이를 병용하여 문화 매개체를 활용했다. 따라서 이제, 그 신라시대 설초에 만들었던 이두와 일본의 9세기 때 만든 가나, 그 다음에 북방민족이 지닌 고유 문자도 모두 당나라시대에 전하여 한자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국의 언어를 쉽게 포기하기 위한 방편을 한자 번역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한글은 아니에요. 예, 한글은 독자적인 문자, 한자와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대에 완성된 동아시아 문화권은 당 제국 붕괴 이후 동아시아 새로운 역사 전개에 맞물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중국이란 당이라는 그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예전에 당으로부터 조공책봉이나 기미체제에 의해서 통제받았던 그런 주변의 뭐 유목민족들, 뭐 수령민족들, 여진족, 뭐 거란족 이런 애들이 날뛰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바탕으로 해서 정보광주가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정보광주는 침투광주와 달라요. 그래서 그 만리장성 이북에서 등장을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예전에 흑노족과 달리 어느 정도 이렇게 조공책봉 관계라든지 기미체제를 통해서 중국식 어떤 지배체제에 익숙한 애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예. 이제 중국을 직접 지배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내용을 보면 자, 이들 정보광주는 군사력을 무기로 내세워 그들의 통치체제도 동아시아 문화적 공통요소가 된 일령체를 소화하지 못했고 유목사회 농경사회 별도제 이중체제를 채택했다. 자, 이들이 가져간 불교도 중국적 불교가 아니라 주술적인 티벳 불교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인식은 유목사회 정통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했다. 특히 정보광주는 약 680년 전 통치기간 동안
유교를 비롯한 한자 불교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이거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라든지 금나라든지 청나라 다 수용을 했어요. 예. 오히려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하나 돼갖고 망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저자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인 것 같아. 예. 제 생각에는 예. 요거는 그냥 단점이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자, 하여튼 정보광조는 무력으로 동아시아를 지배했으나 문화적으로 도리어 동아시아 정복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 병역 능력이 중요한 구조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와 대조 한국, 일본, 월남 등 동아시아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번영해서 그들의 고유 문화 정복시키면서 민족 문화를 보존하고 동아시아 세계의 일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도 좀 약간 이 사람이 약간 이제 편견이 보이는데, 물론 동화가 됐긴 했지만 완전히 100% 얘네들 통합한 거 아니죠. 서로 간에 문화 적변이 일어나갖고 나름대로 이걸 문화 병역이라고 볼수 있는데, 문화 적변 그래서 정보광주의 문화도 아니고 유목민주의 문화도 아니고 한족의 문화가 아닌 제3의 문화가 탄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냐면 비트포기의 문화 병역이라고 하죠. 사회문화에서 뭐 문화 접병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개념들인데, 이 사람은 약간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지금 뭐 저자가 신체식으로 된것 같은데, 이 사람에도 이제 이건 대표 저자고 여러 명이 같이 쓴것 같아. 그래서 책마다 좀 관점이 다르고 나왔던 문제가 내용이 계속 한 두세 번씩 반복되고, 그리고 좀 약간 사실관계가 맞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건 그냥 자신의 관점이다. 자기 관점이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권인데, 뭐 각자 보시고요. 예, 요거는. 일본은 요거보다는 나트랑사 일본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동아시아 문화권의 그 동아시아 사나 세계사에 있는 일본사 있죠? 요 정도 봐주셔도 될것 같아요. 요즘에는 일본사가 이제 그 전근대사가 안 나오더라고. 최근 문제 경험을 보니까 근현대사가 나와. 그래서 한중일 그 관련돼 갖고 약간 이제 한두 문제씩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뭐요 나머지 뒤에는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요거는 일본산이 관련된 내용인데, 예, 각자 읽어보시고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77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번호 77번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5대 19국을 볼게요. 5대 19국은 근데 송나라와 이제 5대 19국하고 송나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죠. 다음 시간에.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그러면 토요일에 뵙겠습니다.